도착해가지고 너무 피곤했나 봐요. 오자마자 밥 먹고 잤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침 8시 반 정도 됐고, 슈퍼마켓도 가고 뭐 인포메이션 센터도 가고 이것저것 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아침이라서 조금 한산한데 어제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기가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조용하고 이런 곳을 상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포판에는 관광지입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침이라서 참 좋네요. 상쾌해. 그래도 산이 많아서 그런지 공기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조금 산책 좀 하다가 인포메이션 센터 열면은 가서 정보 좀 얻고, 제가 정보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처음 와서 여기 느낀 거는 엘 칼라파테랑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해요. 정말 비슷했던 것 같아. 물론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 다른 면을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포메이션 센터에 들려서 어디를 갈지 체크했어요. 이렇게 지도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관광지답게 이렇게 기념품 샵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저기 앞에 푸니쿨라 타는 데가 보이네요. 여기가 티켓 오피스고요. 티켓을 샀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막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근데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길도 모르는데 난 길로 가보려고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행지가 뭐 정말 색다르고 좋고 특별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온 세상이 다 내 취향에 맞아. 그쵸? 그리고 또 아니면 아닌 대로 그만큼 욕심을 버리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여행 같아요. 어떤 도시가, 어떤 지역이 정말 마음에 들면 막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그래서 욕심 부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한 10시 정도 됐고요. 오늘은 초초로브스카라는 계곡에 갈 예정이에요. 자코파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계곡이고 제가 트레킹 슈즈가 없어가지고 좀 가기 편한 대로 물어보니까 거기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갈 겁니다.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앞에 적혀있어서 물어보니까 좋대요. 이렇게 가격은 이래요. 싸죠. 제가 하이킹, 트레킹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날씨도 좋고. Górolek przyjeżdżają koniami, powozami, jest uroczysta msza. Spójrzcie o takiej górze, my sobie nie powiedzieli, bo jej przedtem nie było widać, zobaczcie. Tego, wiesz, na połowę. Nie do końca, nie? Nie? No tak będę bił z krosem. O! Thank you.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티켓 오피스인데 아까는 못 봤는데 스탬프 있어요. 근데 잉크가 부족해서인지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